다음 강의 오늘은 28번째 제 28강 자신과 세상과 인연에 대한 칠서약에 대한 칠서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인도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이번에도 해인사든 통도사든 다 우리 스위스 덕분숙굴 학생들 데리고 순례를 했는데 가면 대부분 이제 부처님한테나 불상 앞에서 보통 뭐 소원을 이야기하거나 하고 안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덕분이다 절을 하잖아요. 저는 어디든지 가면 뭐 감사는 뭐 물론 예를 갖춰서 하는 건 기본이지만 꼭 앉아서 제한테 할 말 하세요. 제한테 할 말 없어요? 제한테 할 말이 없느냐고 꼭 물어봐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에 갔는데 가서도 물어본 거예요. 앉아서 뭐 제한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온데 뭐 제한테 줄 선물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한테 줄 선물이에요. 이걸 가르쳐 준 그저 인도 성지순례에서 받은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덕분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면서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자기 자신임을 먼저 깨달아라는 거지. 자기의 소중함. 사실 우리 일본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식을 낳으면 자기는 뒷자이고 엄마는 뒷자이고 애만 봐. 자기 자신이지. 자기 없으면 애를 어떻게 돌볼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가장 귀한 보배인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이 세상입니다. 깨달아. 자기가 어디서 사냐면 이 세상에 산다니까요. 이 세상이 귀한 보배인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인연들임을 깨달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안에서 또 인연들이 있다니까. 왜? 우리가 지금 저 외국 뭐 스위스나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하는 건 잘 없잖아. 내 주위에 이웃이나 온 회사 동료나 뭐 학교 친구나 뭐 이런 인연들을 네. 그렇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는 자기 자신과 세상과 인연 이게 함께 돌아가. 그래서 네 번째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게 따로따로 가지고 안 하라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자신과 세상과 인연들을 소중히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자신과 세상과 인연이 하나다. 그래서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소중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지침이 된다. 그래서 요걸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일곱 가지가 그런 뜻이에요. 일곱 가지 서약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소중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이야기, 실천을 이야기하네요. 소중히 하려면 제일 먼저 진심으로 살아내야 돼. 진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자, 그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는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잘 구분해서 잘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요걸 잘 알아가지고 해. 그게 사랑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몸을 관리해야 돼. 철저히. 철저히 자기 몸을 관리해야 돼. 몸을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정진하고. 기도와 정진으로 늘 잘하게 되어 득도입니다. 이렇게. 자, 기도가 좋아요. 하고 정진 두 개. 몸만 잘 이거 하면 끝이네. 다 정리가. 근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잘 구분해야 되네. 그럼 구분할 제일 먼저 자기 몸 잘 관리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계속 이게 정진이 노력이에요. 노력해. 자, 기도는 뭐냐면 이게 이미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이제 기도. 기도의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잘 보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는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소원 성취다. 그렇죠? 네.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 소원을 이루는데 방법을 보자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 연습한 그대로 이제 하면 돼요. 내가 이제 태어난 아기. 태어난 아기는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요? 울어요. 알겠죠? 울어서 해결한다. 근데 이 울어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다. 제일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성취하고 싶으면 울어서 해결하는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위력이 제일 세다. 해보시라. 울어 제끼면 그냥 다 열릴 제끼로 우선 알아서 해줘. 알아서. 응? 알아서 해준다고. 그래서 어른이 돼도 기도 성취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선택인데, 두 번째, 조금 더 큰 어린 아이가 돼. 어린 아이가 돼. 어린 아이가 되면 계속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씻어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해달라고 주세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주세요 단계, 어린 아이 단계 기도를 해. 주세요, 부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네, 주세요. 요거는 해보시면 이제 경험으로도 알아요. 어린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해달라고 이러면 알았어 엄마 이거 좀 하고 해줄게. 바로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해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알았지? 해보면 엄마가 아따 조금 더 해줄게 막 이렇게 잘 안 해줘. 근데 요때 엄마가 해준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 엄마가 내 이거 좀 하고 해줄게 하고 잘 안 해주는데 엄마가 해준 경우가 있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해달라고 해줘요. 아시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포기를 해버린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버린다니까. 왜 해달라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끝이야. 어른이 돼도 기도할 때 부처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했는데 끝까지 해주면 그럼 나에게 해줘. 그걸 명확한 목표가 딱 섰을 때는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예, 애도 마찬가지야. 애가 엄마 이거 해달라 했는데 엄마가 안 해주고 있어. 제가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면 이제 그 누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방법 세 번째. 이제 얘들 이게 이제 어른이 됐어. 이게 이제 뭐냐면 자립해서 어른이 됐대요.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크면 뭐요? 해달라 안 해. 신경 꺼.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내 간섭하지 마. 아니,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한다니까. 이게. 해달라 소리 안 하고. 알아서 한다. 알아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기도 성취법입니다. 이게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은 우리 아들이 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우리 사위 덕분이에요. 우리 딸 덕분이에요. 다 해줘서 덕분이라고. 해줘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만 하면 돼.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프리 하면 미리 선물이에요. 미리 보내줬어요. 센터에게 샌드 보낸다의 과거, 미리 보내줬어, 과거 분석. 이걸 프리젠트라고 해요. 근데 이건 현재인데, 영어로 현재인데, 이게 해석이 선물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리 보내준 선물을 받을 건데,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 계속 나눠올 건데, 아유, 답답해. 이러면 안 나눠오는 거지. 미리 선물을 보내주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소라게 쏟아져서 갖다 주고 하는데 다 접어놓고 있는 거야. 똑같아. 기도를 잘해라. 그래서 기도 잘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정진이야. 정진은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도움이 되는 거. 내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고 세상한테도 내한테도 이롭고 상대한테 이롭고 세상한테 이롭고 이건 이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지. 하지 말아야 될 거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있지. 상대한테 안 해야 돼. 내가 만약 당해봐. 내가 답답하다 소리 자꾸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럼 이건 안 해야 돼. 내가 잔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이건 안 해야 돼. 내를 무시한다. 기분 나쁘지. 이건 안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당해봐서 싫은 거는 남한테 하지. 요게 마지막 우리가 이런 것까지 거창하게 써놨지만 결론은 뭐예요? 기도하고 정진하는 거야. 즉 노력하는 거야. 그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기도는 간단하잖아요. 미리 다 해놨으니까 그저 감사만 하고 있으면 덕분입니다. 감사하면 다 날라온다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체험이다 다 날라온다고 날라오니까 그거는 쉽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게 도움이 되나 봐. 내한테 도움이 되나 상대한테 도움이 되나 세상한테 도움이 되나 이 내한테 이롭냐 세상한테 이롭냐 상대한테 이롭냐 간단하지. 그럼 또 하면 돼. 그럼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이게 총정리예요. 살면서 기본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만 정리를 해가 준 선물이 아니라 이 정리를 마크까지 다 일러준 거예요. 마크. 이렇게. 이게 이제 모두예요. 모두. 하나라 소리야. 하나. 우리는 하나. 이게 모두를. 이게 진심이야. 이거는 사랑이. 예,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기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우리 뜻뜻수 글로 마크 알겠지? 이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기 왜 진심인 줄 아세요? 진심한테 이렇게 써. 진 아시겠지?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왜 진짜로 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랑할 때도 이렇게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 썼대요. 사랑은 그건 진심. 이렇게 일러줬어요. 인도 가서 받아온 성지수. 이 일곱 가지 하고 여기를 받아. 인도 가서 선물 받아. 그게 삶의 총정리더라고. 아, 자신을 소중히 하고, 세상을 소중히 하고, 내 인연들 소중히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구나.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될까 보니까, 지가 철저히 몸을 관리해가지고, 또 하나는 기도. 자꾸 뭐 이루어서 나눠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이루는 걸 잘 하고. 또 하나는 행동할 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딱 구분을 잘해가. 딱 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서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너무 좋은 선물을 제가 받아. 근데 여기 마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꼬리 올려서 딱 있는 마크거든. 그죠? 그래서 이 꼬리 딱 올렸어. 그래서 덕분발에서 지금 28강. 강의 오늘은 자신과 세상과 인연에 대한 7세약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기 쉽죠? 네! 잘할 수 있겠죠?